네, 드디어 풀크에서 마오가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호간입니다. 이게 풀크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뭐랄까 저희한테는 그런 인지도 자체가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기타 좋네 9점, 이거 기타 좋네 9점 이렇게 다가왔던 게 사실 풀크였단 말이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로즈우드였어요. 맞아요. 마호간이는 저희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늘 후르크의 이미지 자체를 로즈우드의 사운드로만 만나왔기 때문에 오늘 마오가니가 어떤 느낌일지 진짜로 되게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괜찮다라면은 엄청 반가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후르크라는 브랜드 자체를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마오가니가 괜찮다라는 거를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선택 영역이 또확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심지어 가격이 200이 넘지 않아요? 그렇죠. 가격 자체가 아주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라 지금까지 모델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를 논하기에 좋은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린이랑 옐로우, 오렌지,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색깔이 올라가면서 컬러. 가격대가 올라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지금 보면은 그린 같은 경우는 200만 원대 초반 한번 볼까요? 그린이 예, 요거죠. 그린 플러스 GCSR 요게 이제 LBX 픽업을 포함해서 218만 원이 나왔었으니까 딱 200만 원대 초반. 그때 이제 한 주평이 톡톡 쏘는 사과 에이드 녹음의 사운드로 녹음하자. 이래서 9.0 9.0 뭐 싱그러운 뭐 그런 느낌이었죠. 아, 그린의 예, 느낌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옐로우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은하수 사운드 뭐 스키장 제설기 뭐 차라라라 아하. 해서 200만 원대 중반. 그다음에 오렌지 가게 되면 200만 원대 후반. 네. 내일 세상이 멸망하러 한 그루의 오렌지 나무를 심겠다. 이런 좋은 기타를 본지 얼마나 오렌지 뭐 이런 거. 그래서 200만 원대 후반. 그리고 이제 그린으로 넘어가면 300이 넘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200 초. 레드, 그린 아니고. 네네네. 레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200 초, 중, 후, 그다음에 300 위로 쫙 해서 레드까지.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했던 것들은 레드 한그 중반대, 300 중반대 정도 되는 그런 기여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빈티지 1, 2, 3 모델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라인업들을 보면서 늘 인디언 로즈우드에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후르크의 블루 라인으로 가면서 가격은 100만 원대 중후반, 한170 원짜리 가면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아프리칸 마호가니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올마호가니 모델도 있어요. 마호가니 탑인 모델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거는 마호가니 바디의 시더 시도. 탑입니다. 네, 요 조합으로 저희가 오늘 세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피니쉬에 따라서 약간 가격 차이가 나는 모델 하나도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에랄베스 앤썸을 미리 박아놨기 때문에 박아놓고 가격을 170 밑으로 정리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200이 아니라 가격이죠. 170이구나. 네. 169만 9천원이에요. 그럼 진짜 싼데?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한또 하나의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그 히스콕스 하드케이스를 뺐어요. 아, 히스콕스 하드케이스가 그게 2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요거 그거를 소프트 케이스 네, 요건 소프트 한번 케이스 정도입니다. 보시죠. 약간 좀 아쉽기는 해요, 소프트 케이스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그런 비닐 별로야? 소프트 케이스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폼이 있는, 포마드까지는 아, 아니고 기타가 들어있을 때막 너무 불안한 정도는 아닌 그냥 좀뭐 그냥 무난한 정도 퀄리티의 그런 폼 소프트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그 히스콕스 하드 케이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한 20만 원 정도 추가된 가격 거의 약간 2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190이 넘어가게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린이랑 한 10만 원 정도 차이 그렇죠. 정도 그렇게 나가는구나. 되면 이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뭔가 확 시원하게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적으니까 맞아. 조금만 더 그린이 올리면 그린으로 올라갈 수 있고. 220이니까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차이, 10% 정도 차이니까 MAD죠. 그래서 아예 가성비를 보시려면은 LRBX까지 다 알아놓는 거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포기할 걸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케이스 포기하고. 케이스를 포기하고 170 밑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너무 웃긴 게저 아까 그 후르크 사이트 해가지고 이거 기타 막 설명 보고 있었거든요. 아, 어쩐지 영어 공부하더라고요. 그 아까 되게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맨날 후루크 후루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플루크라는 게그 발음이 이제 플루크라고 하니까 그 후루크 자기네들의 그 발음 그 플루크가 그안 좋은 그 이미지라는 걸 신경을 쓰고 있었나 봐. 진짜? 그래서 이거 여기 있다.
이렇게 있죠. Furch Blue CM guitar is no fluke.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거는 이 후르쿠의 블루 CM 기타는 후르쿠가 아니다. 이런 이런 네. Furch Blue. 네. 자기네들은 Furch라고 발음하지만 Fluke라고 발음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어떤 네. 그 걱정이 있었는지. 예. 네. 그랬습니다. 여기 no fluke라는 문장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려요. 자, 어쨌든 그만큼 후르쿠가 아닌 기타. 네. 적어도 품질만큼 요행이 아닌 우리 기타 요행.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사다성어로 하는 거에 엄청 맞아, 그 재미를 들였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요행청이 나왔습니다. 요행청. 요행청. 이건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요행청. 네, 요행청청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만 9천 원. 이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그랜드 오디토리움이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더웨이 모델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OM 커더웨이 모델입니다. 가격은요? 가 169만 9천 원 같고요. 아, 갔구나. 가, 그리고 세 번째 다르고? 시간이 OM의 커더웨이인데 이게 플러스 185만 9천 원. 이거 글로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풀포 하이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서 좀 비쌉니다. 자, 오늘은 적용이 안 된 거. 169만 9천 원. 메이드 인 체코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2.09kg, 두께는 108mm, 12프렛 뒷둘레는 9프렛 뒷둘레는 78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의 커더웨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그리고 웨스턴 레드 시더 AA 그레이드, 축구판은 아프리칸 마호가니 AA 그레이드, 오픈포 피니시의 반디 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는 아프리칸 마호가니의 후르쿠 소프트 V넥이고요. 후르쿠 머신 크롬 헤드머신 기업이 18:1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터스크 플리 컴펜세이티드 너트에 너트너비 44.45mm고요. 에보니 지판 400mm 지판공열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4.525mm. 이 25.5인치가 아니고 25와 16분의 9인치예요. 굉장히 뭐 수치가 이상하죠. 특이하네. 네. 프리앰프는 LR백스 앤썸 픽업, 에보니 브릿지, 로젯은 블랙 월넛 더블링입니다. 자, 이렇게 마호가니 우리 처음으로 들어보는 후르쿠의 마거니 사운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아, 이거 좋다. 로즈하고 다르게 확실히 따뜻하네. 좀 담백한데 깊이가 있는 담백함이에요. 하이도 많이 살아있는데. 바디 사이즈가 좀 커서 그런가? 약간 확실히 그 로즈우드보다 그리고 바디가 작은 애들보다 조금 더 뭐라고 약간 다크한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다크한 건 아닌데 이게 깊이 있는 느낌. 그렇지. 깊이 있는 느낌. 그런 뭔가, 느낌 좀 있네요. 네. 그 좀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다른 양념의 느낌이 많이 들지 않고 정말 그렇게 뽀얗고 심플한 그런 느낌인데 깊이감이 있어서 그걸 다크하다고 생각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네. D로 쳐볼게요. 어우, 좋다. 하이는 충분히 있습니다. 요거 약간 최근에 OM 바디가 약간 유행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 OM 바디에서 그 느낄 수 없는 약간의 넓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뭐 마호가니 맨날 그런 사운드, 목가적인 사운드, 시골 사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되게 근교에 잘 지은 전원주택 사운드. 네. 넓고 현대적이고 화장실 잘 돼 있고. 잘 돼 있고. 네. 좋다. 기분 좋네. 약간 잘 풀려낸 지리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네. 맞아요. 뽀얀 국물에 뽀얀 네. 그런 느낌 나네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블루 물건이네요. 기타 잘 만든다. 핑크를 치니까 확실히 마호가니라는 게 느껴지죠. 네, 맞아요. 담백한 느낌이 확 오네요. 그지? 이런 거 딱 치니까 기름기가 쭉 빠져 있는 느낌. 맞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좀 들어볼까요? 네. 풀 픽업입니다. 좋다. 좋다. 이번에는 전부 다 마이크. 기타 소리 자체가 좋으니까 섞어 볼게요. 마이크 소리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가 저는 임팩트가 있네요. 통소리라서 그런가? 그죠? 오, 좋아. 소리 되게 좋은데?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만든다. 잘 만드네요. 진짜 좋습니다. 계속 땡기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질리지 않고. 그래요. 네. 진짜. 이거는 픽업적으로 조금만 더 보내줘 볼게요. 지금까지 훌루크에서 딱 못 보던 영역대의 매력이라 되게 반갑네요. 사운드가 일단 진짜 안 질리는 사운드, 주식 같은 사운드. 맞아. 네. 그런 사운드네요. 좋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이게 확실히 훌루크가 기타를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목재 영역이 넘어와도 역시나 기대 이상의 퀄리티. 사실은 아까 우리가 그 이 리뷰 전에 처음 쳤을 때 좀 놀랬잖아요. 좀 놀랬어요. 와,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한 이 정도 느낌이 들 만큼 사실 되게 임팩트가 있는 첫 등장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잘 끌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세팅 값을 보면 사실 프루크 하면 200만 원 이상 그리고 3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호가니로 고 커트라인을 탁 떨어뜨리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잘 특히 세팅해 놓은 것 같아. 이제 뭐 이거를 뭐 타겟팅을 해드리자면은 메인 기타를 메인 기타의 목재 선호도를 보자면은 그래도 로즈우드가 약간은 우세한 편이에요. 맞아요. 주변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7대 3 정도의 비율로 그래도 로즈우드를 메인 기타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마호가니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되겠고 로즈우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늘 마호가니 기타를 서브로 가져가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같은 영역대에다 가격을 맞추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울 때 예를 들면 뭐 로즈우드 메인 기타가 300만원 이상급이 하나가 있다 라고 하면 마호가니 서브 기타로 요정도 가져가시면은 맞아요. 내가 평소에 로즈우드를 훨씬 더 많이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정말 마호가니 영역대의 빈칸을 채워주는 기타로서는 거의 뭐 완벽한 기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좋은 퀄리티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로즈우드 메인으로 고가 악기 쓰시는 분들 서브 기타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 바로 그런 기타 블루 CG CM이었고요. 요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이게 아카스케로가 되게 그 뭔가 디테일한 어떤 뭐 하모닉스 사운드라던가 이런 배음, 화려함 이런 것들이 되게 주가 되는 기타들이 잘 어울리는데, 이건 되게 담백한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카스케로의 그 매력을 드러내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 좀 깊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양념은 좀 덜하고 국물은 깊은 맛. 네, 딱 이렇게 맞아요. 맑은 국인데 딱 먹으면 이런 느낌 있잖아. 맛은 팍 들어요. 계속 땡기는 맛. 직접 팍 뿌려. 직접 팍 그럼 뿌려서.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지? 아, 배고파요. 네. 그래서 아카스케로를 잘 받아주는 의외로 그런 기타였습니다. 마호가니 치고는 전혀 뭔가 단순하고 심심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명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처음에 알지 못했던, 처음에 제가 인트로했던 것처럼 알지 못했던 브랜드가 기점은 계속 맞다가, 이거 뭐야? 하고 우리한테 인기 팍 꽂혔는데, 이제 아는 상황에서 마호가니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아, 요거는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뭔가 깔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건 깔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고, 200만 원 아래, 아니지, 170만 원이었지. 170만 원 아래 프로크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늘 드리는 대로 이제 사자성어로 드릴 텐데, 마지막 그 한자를, 왜냐면 이게 플러스가 아니니까 유행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을 뭘로 할까 하다가 뭐 일단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마호가니이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사람을 이를 이끄는 어떤 마력도 있고, 그리고 뭔가 말처럼 이렇게 군살없이 단단하게 잡힌 근육, 이런 여러 가지 아, 예상돼. 마의 의미를 넣어서 유행천마 드리도록 여행청마. 하겠습니다. 또 마호가니는 또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맞아요. 네, 점수 몇 대면? 9.5, 9.5 이렇게 나올 아, 줄 근데 알았습니다. 이거 진짜. 왜냐면 가성비 때문에, 가성비 때문에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9점으로 멈추기에는 너무 좋았어. 자, 그치. 이게 200이 진짜. 넘어갔으면 9점 나왔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게 169만 9천원이라는 가격대에 진짜로 역량을 총동원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뭐냐, 앤썸 박는 거는 사장님 좀 미치신 것 같아요. 앤썸 요정은 뭐 거의 뭐 버즈비 전매 특허죠. 그러니까 사실 앤썸 노예야. 노예야, 더 노예. 이상 요정이 아니고 거의 뭐 그냥 정말 되게 그 요정이 그 약간 그 갇힌 어떤 그 공간에서 앤썸만 계속 그 장면이 막 떠오른다니까. 노동착취 당하는 장면이. 노동착취. 요정으로 태어났는데 잡혀 괜히 버즈비 잡혀가고 막 앤썸만 박는 거야 평생. 약간 그 요정 덕분에 저희가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맞아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명호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즘 유행인 OM 바디에다가 이 그렇죠. 스펙을 갖다 얹으면 어떤 느낌일까 해서 OMC CM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르크 블루 정말 괜찮다는 반가운 소식 전하면서 앞으로 2시간 더 블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가성비 후르크의 매력에 푹 빠지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